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이요. 다음 중 운전석에서 점검 맞춰진 사항이 아닌 거두 가지는 있어요. 차폭등과 미등의 작동 여부. 이거 운전석에서 알수 있어요. 이게 차폭등이거든요. 차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건 미등은 차 헤드라이트 앞에 있는 거고. 이거를 내리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물론 계기판에서 확인을 할수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육안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운전석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기판의 경고등 작동 여부. 이건 눈으로 바로 보이는 거죠, 운전석에서. 그리고 엔진 회전수의 정상 여부. 엔진이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는가? 이것도 RPM 계기판 있죠. 보통 이렇게 계기판 두 개면 오른쪽에 이제 RPM 계기판이 따로 쫙 5,000, 6,000 막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그래서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미션 바꿀 때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타이어 스레드 마모 여부. 타이어가 이렇게 달아 있는 거 이런 모습. 내리지 않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이건 모르죠.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거 두 개는 1번 차폭등과 미등의 작동 여부하고 타이어 스레드 마모 여부 두 개 되겠습니다. 1번하고 4번이네요. 58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착륙이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했어요. 이거 썬팅 얘기하는 거죠? 썬팅 너무 진하게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썬팅 그러면 얼만큼 해야 제대로 되는 거냐?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49조에 보면 자동차의 앞면 착륙이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뭐 어떻게 정했냐면 시행령 28조에 투과율을 앞면 착륙이는 70% 미만, 그리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는 40% 미만을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안 돼요. 반드시 70% 이상 투과를 해야 되고 40% 이상 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요 미만이 되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유리는 70% 이상 투과를 해야 돼요. 그냥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측면 운전석과 조수석은 40% 이상 투과를 해야 되고, 뒷자리는 규제가 없어요. 뒷자리는 아예 새카맣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유리하고 측면 1열, 앞좌석들 양옆에 거기는 규제가 있습니다. 앞면은 70에 측면 1열은 40이에요. 그거 이상 투과를 해야 됩니다. 다니다 보면은 완전 통째로 새카맣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거 불법이고요. 단속의 대상이기도 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잘 못 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과실비율을 더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법은 잘 지키는 게 안전운전에도 유리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것은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가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59번 승용 자동차는 몇 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인가? 승용차 몇 인 이하일까요? 네, 요게 10인, 12인, 15인, 18인 있는데 승용차는 10인이에요, 10인. 여기 자동차의 종류 보면은 자동차관리법이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보면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가 정해져 있고, 승합 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예요. 그 말고도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비사업용 신규 승용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했습니다. 최초 검사예요. 이거 처음에 이제 출고되고 나서 처음에 검사를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의해 보면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나와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인데 신규예요, 지금. 신규 보면 여기 보면 원래 이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2년마다 받는 건데 신조차, 새로 만든 차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2년인데 새 차니까 최초로 받는 거를 4년으로 해줘요. 한번 봐주는 거죠. 4년이 지나면 이제 최초 검사를 받으러, 종합검사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